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너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요즘에 한류 열풍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본에서 그 겨울 연가로 유명한 그 배용준 씨가 처음으로 한류 스타로서 시작한 이후로 동남아 그리고 중국 지금 엄청나게 그 한류 열풍이 뜨겁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드라마가 좀 뜨는 드라마, 굉장히 좋은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게 번역이 돼서 드라마가 오늘 뭐 3회가 방영되었다. 그러면 3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번역이 돼서 중국에서 방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왔던 그 배우들이 스타가 되어서 중국에서 어떤 뭐 유명한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방송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뭐그뭐 탤런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국 또는 다른 그 동남아, 일본 등지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아이돌 스타라고 그러죠. 아이돌 그룹, 뭐 이런 가수들, 그런 사람을 한 명을 그 만들기 위해서 연예 기획사에서는 그 젊고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뭐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정말 얘가 재능이 있고 앞으로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그 데려다가 그 연예 기획사에서 키우는 것이죠. 또 요즘에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을 내면서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그 지망을 한 그런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 연예 기획사에서 데려다가 이제 육성을 하는 거죠. 키우고 여러 가지 뭐 외국어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춤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계약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고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수로서 할 준비가 됐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년 동안 네가 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수익의 얼마큼을 우리가 갖고 너는 얼마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그 계약이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스타가 되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달라지겠지만 처음에는 공정하지 않게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불공정 계약을 하고 흔히 뭐 이제 노예 계약이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이제 되는 처음에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그 계약을 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것들을 보도로 접했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청년 한 명도 S를 시작하는 그 연예 기획사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지금 뭐 탤런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계약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유를 바라보고서 정말 뭐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떴을 때그 다음에는 더 이제 좋은 계약 조건을 가지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고민했던 것을 제가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계약대로 조건을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연예 기획사는 연예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베풀고 연예인들은 또그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스타로서 될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또 자기는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죠. 스포츠 스타들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축구 선수라든지 지금 월드컵 중인데 굉장히 몸값이 뭐 얼마다 이제 뭐 브라질에 있는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한 명의 몸값이 우리나라 전체 대표 선수의 몸값보다 더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선수들은 소속 팀과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 한화에 있다가 지금 LA 다저스에 간 유현진 선수는 6년 동안 3,600만 달러, 한화로서 400억 정도의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계약을 했는데 그 6년 동안 그 계약금 또한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이 선수는 뛰는 거예요. 뛰면서 열심히 일한 대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 LA 다저스라는 그곳에서 야구 선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다른 데서 욕을 해도 갈수 없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있고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스포츠 스타들, 스포츠 선수들이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언약. 그래서 언약하면은 약속이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받기 쉬운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말하고 더 이제 의미가 더 맞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베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가른다는 얘기. 원래 그 기본적으로 뜻은 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계약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할수 있는 언약을 할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것은 뭐 조약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 기본적인 의미가 가른다, 쪼갠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 놓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송아지나 뭐 염소나 이런 것을 딱 반을 갈라놓고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딱 갈라놓고 양쪽에 놓고서 거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만약에 두 사람이 지나간다, 짐승을 갈라놓고 지나가면은 계약의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라진 짐승처럼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계약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언약은 노아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그런 언약을 들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언약이라는 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쓴 그 언약이 노아와의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땅에 온 땅에 그 관영하고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물로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노아하고는 내가 언약을 맺겠다. 너하고는 언약을 맺어서 네가 물에 죽지 않도록 하겠다.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전체가 이제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짐승도 다 죽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가 지났냐면은 그 배 속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배에서 나오게 돼요.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1년 10일 동안에 이제 배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마음에 그걸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하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너와 모든 그 사람들을 내가 물로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약속의 표징으로 무엇을 주시죠? 무지개를 주시죠. 이 무지개를 보면은 내가 너희와의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면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하신 그런 언약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명령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이 바로 자기의 땅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에게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처럼 이 땅을 받게 된다는, 내 후손이, 많은 후손들이 이 땅을 받게 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저는 자식도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 몸종이나 제 종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날그 아들이 바로 이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아들과 그 후손들이 그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하게 되는,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송아지를 쪼개놔라. 그다음에 염소를 쪼개놔라. 양을 쪼개놔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그 계약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것을 공부한 뒤로 아,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동물을 쪼개놓고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지나간다고 하죠. 지나가면 계약이 성사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그 쪼개놓은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불.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아브라함은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로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네가 앞으로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서 종이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이. 그리고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내 후손으로 내 후손과 그다음에 이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을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그런 조약들, 그 언약들, 계약들을 보면은 그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조약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헷족속,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헷족속의 그 왕국을 이루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조약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은 처음에는 그 역사적인 서원, 이 조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인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자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사람이 누구와 계약하는가,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얼마 얼마를 바쳐야 된다. 이 나라가 그 주인 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조약을 증거하는 신들, 이쪽 나라에 신이 있고 이쪽 나라가 신이 있으면 신의 그 목록을 쭉 쓰는 거야. 신의 목록. 그리고서 마지막에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신의 이름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어떻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뭐 무슨 질병과 죽음과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나라는 잘 되고 부강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조약에 관한 그런 그 조약문이 발견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이제 언약을 맺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 서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 종에 있던 상태에서 그들을 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구체적인 조항들, 십계명의 조항들이 주어지죠. 나외의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된다. 이것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조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는 거기 신들의 목록이 쭉 기록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슨 신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주와 축복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어떻게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더 길게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런 저주들이 내릴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쭉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시내산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절히, 아주 간절히, 제발 좀내말좀 들어라, 제발 좀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이후로 아주 민족적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고, 저주받은 백성의 대명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그런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을 지정하면서 예수님께서 피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친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완악하여져서 결국에는 그 멸망받고 저주받는 백성이 되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의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순종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 그 직분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 기도문은 봉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예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 대신방을 통해 축복과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같이 주님 앞에 올리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 앞에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서 한 분을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순간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이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또 이제 후반기가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